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이곳은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 1위. 좀 어렵나요? 그럼 이렇게 부르세요. 강릉 순포마을. 강릉 경포 쪽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주문진으로 향하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마을. 이곳이 바로 순포마을입니다.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여기 호수인데요. 강릉의 대표적인 석포였던 순포호랍니다. 이곳은 강릉 경포에서 북쪽으로 한 3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그 동해안의 그 산지에 있는 석호의 일부분이었습니다. 근데 이 순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그 유래는 이곳 순포 습지에 그 순체라고 하는 환경부 멸종 위기 지정된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는 순체가 과거에 많이 생장을 하고 있어서 이곳을 순포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얻게 된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. 마을의 자랑인 습지. 그런데 습지는 자연적으로 지켜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력 끝에 지금처럼 복원이 된 거죠. 이제 호수엔 물고기며 철새며 온갖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. 환경오염으로 자취를 감추었던 터줏대감, 순채도 빼꼼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고요. 이곳 그 순포습지는 경포습지와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데, 차이점이 있는데, 그 경포 같은 경우는 그 호수로 들어오는 하천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순포습지는 그 하천수가 없는 상황에서 표면수와 농경지를 통해 들어오는 그 유입수로 해서 그 수량을 그 유지하고 있는 그런 습지인데요. 이곳에는 주로 이제 갈대라던가 부들과 같은 정수식물들이 우점을 이루고 있어서 이 무렵에 갈대꽃이 핀 이 무렵이 되면 그 낙조와 어울리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순포습지입니다. 석호유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얼마 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 수달의 모습도 확인을 했었고 그 수달을 비롯해서 삭 그리고 고라니 등 그 다양한 그 포유류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. 뭐 조류는 워낙 이동성이 강하니까 경포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식물 중에서는 저희들이 주로 이제 깃대종으로 선정한 것이 이 지역의 지명과 그 관계가 있는 순채를 저희들이 복원하자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인근 경포습지가 웅장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면 순포습지는 아기자기하면서 산책하기 딱 그만인 느긋한 여유로움을 자아냅니다. 마음 설레는 초록의 손님, 발끝에서 사락대는 맑은 호숫가가 아름다운 순포마을. 만 가지 상념은 내려놓고 오롯이 나와 마주하는 시간. 순포습지의 청명함은 두고두고 기억될 강릉의 푸르른 초상입니다.